도미를 잡아봅시다. 손질해볼까? 도미를 손질해봅시다. 도미를 한 마리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는 맛있죠. 또 회로 많이 드시죠. 양식 도미입니다. 보통 이제 수산시장에서 피를 빼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근거리에 있어서 한 마리를 살려서 가져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이 정도 사이즈가 2kg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도미. 양식입니다. 양식 도미인데 꽤 자연산 도미랑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양식과 자연산을 이제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얘기됐던 게 여기 도미 쪽 보시면 눈 쪽 위에 마스카라 푸른색 푸르스름한 마스카라가 있으면 자연산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양식 도미에도 이런 마스카라 같은 파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산과 양식을 구별하는 기준하고는 조금 현 시대에서는 좀 멀어진 것 같고 지느러미 같은 것들도 양식은 짧습니다. 뭉툭하고 왜냐하면 그 양식장에 그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수의 도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상처도 나고 뜯겨서 짧아지기도 하고 해서 이 지느러미를 보면 양식은 짧은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바닥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양식 가두리장이 근해, 그러니까 육지와 이제 근접한 그 바다에서 이제 키워지기 때문에 얕은 바다죠.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해를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색이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색 자체가 아예 틀린 도미 종이 있지만 양식 도미는 주로 좀 약간 거무튀튀한 색을 띠고 있어요. 사실 양식과 자연산을 제일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믿을만한 그 업자분을 오랫동안 사귀어서 자연산을 획득해 달라 며칠 전에 주문을 해서 얻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양식 도미는 앞이 뭉뚝합니다. 얼굴형이 뭉뚝하고 자연산은 약간 날렵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대충 그냥 보면은 아 이게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알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아직 예, 저 잘 몰라요. 일단 자연산과 양식의 도미에 대한 이제 내용은 이쯤으로 맞추고 살아있는 이제 도미를 이제 접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위험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뭐 굉장히 위험해요. 찔리면은 도미의 힘까지 더해지면 살을 파고들 수가 있으니까 맨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선을 다룰 때는 뭐 손질할 때는 장갑을 웬만하면 안 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옮겨야 되거나 뭔가 살아있는 것을 다룰 때는 장갑을 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찔리면 위험해요. 가까이 가지 말고 그리고 장갑을 끼세요. 일단은 얘는 식자재입니다. 식재로서의 도미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어떤 생명체로서 생각하면은 또 얘기가 틀려지죠. 식자재로서의 이 도미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목숨을 취하는 대신에 어떻게 음식에 좋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선은 어떻게 일단 숨을 끊어야 될까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생각하는데 자, 일본 요리에서는 일단은 방법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용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케지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지메라고 있습니다.
익혀짐에 노짐에. 익혀짐에는 심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숨을 끊는다. 숨을 이제 그 행위자가 직접 목숨 이제 목숨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아, 너무 불쌍해. 편하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의 그 좋은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서 첫 번째 익혀짐에가 됩니다. 그다음에 노짐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상태로 방치시켜서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만든. 방치해서 숨을 숨이 끊어지게 하는 것을 노지매라고 하죠. 사실 그 노지매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괴로운 상태로 숨을 거두기 때문에 생선의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생선이라는 것은 신선한 상태에서 익혀짐에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익혀짐에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하면 익혀짐에를 해주시는 게 생선을 보관, 보존 기간을 약간 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익혀짐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혀짐에를 하는 설명은 좀 이따 하고 먼저 보내주겠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서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일단 숨을 끊어줘요. 머리 쪽에 보면 위를 돕기 위해서 약간 비늘을 쳐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에 뇌신경이 있죠. 뇌신경을 일단은 해줍니다. 이쪽에서 여기에 이제 부드러운 살 들어가는 쪽이 있어요. 여기를 손으로 약간 반응이 줄어들죠. 뇌신경을 파괴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지금 신체 활동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막 발버둥을 치죠. 치는 것을 일단 못 움직이게 만든 상태. 계속해서 생선이 밖에 육지로 올라와서 막 발버둥을 치게 되면 자기 몸을 막 때리게 되죠. 바닥에다가. 그리고 숨도 쉴 수 없으니 이 살의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치는 이제 살 그리고 닿게 되면서 멍이 들죠. 그러니까 그 난폭하게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일단 멈추는 거예요. 뇌신경을 멈추게 한 다음에 일단 피를 빼야 됩니다. 자, 요 아가미 있죠? 아가미. 요 아가미 쪽에 칼집을 넣어서 피를 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자, 요 한쪽 구멍만으로 내는 게 아니라 꼬리 쪽에 구멍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자, 구멍을 양쪽으로 내서 공기를 쑥 집어넣어서 피가 양쪽에서 흘러나오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찬물로 옮겨서 피를 뺄게요. 여기서 이렇게 피가 나오죠. 저는 일단 피를 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피는 어떻게 따는데요? 아니, 피는 그냥 방치해 놓는 거야. 얼음물에 담가 놓는 거야. 일단 한번 씻어 갖고 왔고요. 자, 요런 도구가 있습니다. 낚시 가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 요게 그 익혀짐에 하고 신경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 신경을 왜 파괴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이 지금 여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일단 이미지상으로는 여기 도미가 중추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쪽으로 이쪽 뼈가 중추가 있죠. 이쪽으로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인데, 자, 일단 여기 지금 연골이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가느다란 철사를 이용해서 여기에 넣고 여기까지 관통을 시켜서, 자, 여기가 지금 막혀서 나오질 않으니 일단은
우선 도미를 빨리 손질을 해야 되니까 우선 비늘을 치고 그다음에 대가리를 이렇게 잘라내면서 그 신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뇌신경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피 빼기를 해서 피를 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생명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비늘을 쳐야 돼요. 비늘 쳐야 되는데, 자, 생선이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생선을 진열할 때 생선 대가리를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 배가 이제 보는 사람이 정면에 오게 진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놓죠. 이렇게 세워서 놓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생선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자, 진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밑쪽 있죠. 밑쪽 살은 이 위쪽 살의 무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눌리게 되죠. 눌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위쪽 살보다는 밑쪽 살이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지겠죠. 무게로 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일본 요리 용어로서 손님이 바로 딱 봤을 때 보이는 이쪽 살을 그 윗상자를 써가지고 우암이라고 합니다. 우암이 몸신이죠. 몸신. 그래서 우암이, 그 다음에 이쪽에 무게를 받고 깔려있는 쪽을 아래 하자 써가지고 시탐이라고 합니다. 시탐이. 비늘을 칠게요. 오늘 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이런 이제 비늘치개로 치는 일반적인 방법, 하나는 이쪽 면을 도미를 이제 칼로 깎아내는 방법, 두 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아니라서 비늘이 엄청 많이 튀어요. 그럴 때는 이런 비닐을 준비해서 커다란 비닐 키면은 비늘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도 튀겠지만 비늘을 치겠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또 효율은 좋아요. 자, 먼저 비늘은, 자, 이런 도미를 비늘 칠 때는 이런 지느러미에, 자, 도미를 비늘을 칠 때 이렇게 오는 힘에 의해서 이런 지느러미에 찔리는 것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짧게 잡으시면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잡으세요. 길게. 그렇다고 이렇게 잡으면 힘이 안 들어가겠죠. 길게 잡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중간 정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잡으신 다음에 꼬리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올려칩니다. 그 생선 생김새 따라서 이걸 그대로 올려치시면 됩니다. 밑에서 또 올려칠 거예요. 작은 가게를 뭐 운영하시는 분들, 그 주방이 이제 협소하고 한 그런 이제 환경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만약에 도미 이제 비늘을 치게 되면, 그리고 또 비늘이 크고 많은 그런 생선을 손질하다 보면 굉장히 주방이 어지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늘이라도, 이거는 이제 비늘을 또, 이 비닐은 또 빨아서 쓰시면 되니까 비늘을 잘 제거하고, 이건 거의 긁듯이 머리에도 상당히 많은 비늘이 있습니다. 요쪽에, 볼 쪽에 많죠. 자, 이제 반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반대면은 칼로 깎아내겠습니다. 지느러미가 걸려서 귀찮으면 이걸 잠시 넣어놓으세요. 여기다가 잠시 간직하게 다시 길을 찾아서. 자, 한 줄. 가운데가 신나서 막 하다 보면 껍질 구멍이 날 수 있어요. 구멍이 나죠? 개의치 마시고
그런 부분은 칼의 각도를 충분히 잘 내주시고, 자 이렇게 도미를 비늘을 칩니다. 비늘치개가 없어도 칼로 도려내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 껍데기 빛깔이 틀리죠. 자, 이게 지금 칼로 벗겨낸 상태. 이 반대편이 비늘치개로 이제 긁어낸 상태입니다. 자, 요즘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이유는 없습니다. 예. 자 요즘 이제 도미를 이제 생선을 이제 껍질채 그 익혀서 드시는 분들 많죠. 회를 드실 때 자 요 이제 포를 떠서 껍질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제 뭐 열을 가해가지고 껍질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회 붙여서 이렇게 드시는 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마스가와라고 하죠. 마스가와. 마스가 소나무 송자, 그다음에 가와는 껍질을 피자를 써가지고 그걸 합쳐서 부르면 마스가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혀놓으면 이제 솔잎 소나무처럼 이렇게 이렇게 솔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마스가와라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렇게 칼로 벗겨냈을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보다 식감이 덜합니다. 덜하긴 덜한데 이렇게 벗겨놨을 경우에는 잘 익죠. 빨리 익죠. 자, 요, 뭐 빛깔은 사라지지만 요거 나름대로 또 어떤 요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요리에 따라서 이렇게 껍질을 칼로 이제 벗겨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저쪽 얘가 지금 조금이라도 생명력이 있을 때 보여드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비늘을 쳤으면 또 다시 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저는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아까 남아있는 비늘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엄청 많이 튀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내장을 빼냅니다. 자 아가미가 있죠. 자 비늘치기는 항상 배를 가르기 전에 비늘을 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안에 지금 내장이 차 있죠. 내장이 지금 살을 받쳐주기 때문에 비늘을 칠 때 수월합니다. 근데 내장이 없게 되면 살이 움푹 들어가서 그 부분을 또 들어줘야 되고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요 칼로 이렇게 벗겨내는 거에 또 이제 또 좋은 점이 있다면 비늘을 칠 때는 힘을 줘서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지는데 압력이 가해져서 살이 약간 물러질 수 있는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칼로 할 경우에는 생선에 압력을 거의 안 주고 손질이 가능하다는 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아가미 덮개를 열고 자 여기 아가미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드러내서 그다음에 이쪽도 막이 있습니다. 막만 잘라 주신 다음에 자 여기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이음새를 잘라주면 아가미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 들어갑니다. 너무 깊게 자 여기까지는 스무스하게 들어갔는데 이쪽에 뼈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쪽에 이쪽은 톡톡 끊어요. 아이고 자 끊었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내장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항문 쪽까지 가면 여기서 조금 더 칼집을 넣어 벌려줍니다. 지금 이쪽이 지금 연결. 자. 그다음에 이제 배를 확실하게 열고, 자 아까 다 이제 다 떨어져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요 목 쪽에 연결 부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를 툭 끊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 막이 있죠? 그 막, 요 막을 터뜨려주고. 그리고 양식 도미는 이렇게 배에 지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도 이쪽에. 이쪽을 끊어줍니다. 막을 올려서. 자, 요 상태로 해서 물에 가서 씻어줍니다. 신경 끊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셨어. 수가 이만큼 나왔다.